요즘 가성비 CPU 하면 AMD 라이젠 3 3300X가 대세죠? 너무 성능이 좋아서 팀킬까지 해버린다는 그 CPU. 그래서 오늘은 3300X의 가성비가 제일 좋은 그래픽카드는 뭘까 생각하다가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보통 지포스 GTX 1290 슈퍼랑 AMD 라데온 RX 570을 가장 가성비 좋은 그래픽카드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 둘을 비교해보았습니다. 뭐가 더 가성비가 좋고 3300X에 맞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스트에 사용된 시스템은 표에 보이듯이 CPU AMD 라이젠 3 3300X 논 PBO 상태고요. 메모리 역시 삼성 DDR4 8기가 두 개를 논 오버 상태에서 장착했습니다. 메인보드는 ASUS 터프 B450M 프로 게이밍으로 하였고요. 그래픽카드는 1650 슈퍼랑 RX 570 8GB가 비슷한 가격대지만 비디오 램이 4GB나 차이가 나는 건 반칙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동일한 비디오 램이 적용된 RX 570 4GB를 1650 슈퍼와 비교해보았습니다. 3300X와 1650 슈퍼 조합이 공인 포함 약 81만원, 3300X와 RX 570 4GB 조합이 공인 포함 약 75만원으로 그래픽카드 가격만 약 6만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요. 가성비라는 게 싼 걸 말하는 게 아니라 가격 대비 성능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과연 어떤 글카를 써야 되는가 알아보기 위해 준비했습니다. 만약에 가성비 최고의 게이밍 PC를 알아보고 계신다 그런 분들은 이번 영상을 끝까지 봐주세요. 참고사항으로 요즘 AMD CPU에 RX 570 8GB를 조합해서 PC를 만들면 보더랜드3를 무료로 증정한다고 하네요. 요것도 참고만 해주세요. 우선 불공격입니다. 그래픽 스코어를 봐야겠죠. 1650 슈퍼가 11931점, RX 570이 13260점으로 라데온이 파스에서는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가격적으로 라데온이 더 저렴한데 불공격에서는 더 높은 점수를 받았다. 뭐 실제 게임 성능이랑은 차이가 있겠지만 그래도 6만원 정도 저렴한 그래픽카드가 벤치 테스트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는 건 그만큼 좋은 그래픽카드라는 거예요. 예전에 GTX 1650이 나왔을 때 욕 뒤질나게 많이 먹었거든요. 그때 욕먹게 한 그 장본인이 바로 RX 570입니다 되게 좋은 그래픽카드 맞아요. 채굴도 엄청 잘 되고. 자, 그러면 게이밍 성능 한번 봅시다. 역시 이게 제일 중요하겠죠? 게임은 배그, 레식, 그타5, 쉐오툼 등 총 4가지를 테스트해봤고요. 우선 배그입니다. 옵션은 당연히 3트라고요. 3트라 뭔지 아시죠? 울트라 아닙니다. 3가지만 울트라란 뜻이죠. 거리, 안티엘리어싱, 텍스처만 울트라로 올린 거예요. 해상도는 당연히 풀 HD고요. 변인 통제가 불가능한 게임이기 때문에 리플레이 벤치를 하였습니다. 뭐 다들 아시겠지만 한 번 더 설명을 드릴게요. 테스트에 나오는 프레임은 리플레이 벤치의 특성상 반타장난 프레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실 게임에서는 한두 배 정도 더 나와요. 자, 초반 낙하 구간에서 1650 슈퍼가 80에서 90프레임, RX 570이 60에서 70프레임을 보여주고요. 프레임이 가장 정확하게 나오는 후반 교전 구간 역시 1650 슈퍼가 90프레임, RX 570은 70프레임대를 보여주며 1650 슈퍼가 약 20프레임 정도 높게 나오며 7에서 8% 정도 높은 성능을 보여줍니다. 다음은 게임 내에서 벤치 테스트를 제공하여 완벽한 성능 테스트가 가능한 레식입니다. 워낙 최적화가 잘된 게임이라 옵션은 모두 매우 높음이고요. 1650 슈퍼가 종합평균 161프레임, RX 570이 종합평균 142프레임으로 약 20프레임 차이를 보여주네요. 다음은 GTA5입니다. 최근 무료로 풀려서 난리가 났었죠. 옵션은 풀옵션이고요. 해상도는 FHD입니다. 1650 슈퍼가 안정적으로 60프레임을 뽑아내는 반면 RX 570은 50프레임이 안 되는 성능을 보여주네요. 옛날에 진짜 어마어마하게 높은 사양의 게임이었는데 이거 진짜 풀옵션 하시려고 500에서 600만원짜리 컴퓨터 사시는 분들 많았어요. 여튼 뭐 지금은 자, 마지막은 섀도우 오브 툼레이더입니다. 제가 진짜 짱 재밌게 한 게임입니다. 이게 안 해본 분들은 꼭 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이 게임 역시 자체적으로 벤치 프로그램을 지원해줘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덧붙이자면 엄청나게 높은 사양의 게임입니다. 옵션은 높은 옵션 풀 HD 해상도로 테스트를 했습니다. 1650 슈퍼가 렌더링 프레임 9369점, 평균 프레임은 60프레임이 나왔고요. RX 570이 렌더링 프레임 7523점, 평균 프레임은 48프레임으로 역시 GTX 1650 슈퍼가 더 높은 성능을 보여줬습니다. GTX 1650 슈퍼가 22만원 정도, RX 570 4GB가 16만원 정도 가격에 판매 중인데요. 약 6만원의 차이라면 여러분들은 3300X에 어떤 그래픽카드를 선택하시겠나요? 아직까지
게임에서만큼은 라데온보다 지포스가 프레임을 더 잘 뽑아내기 때문에 저라면 3300X에 GTX 1650 슈퍼를 선택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분명히 RX 5700GB보다는 GTX 1650 슈퍼가 3300X에 보다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라데온 RX 5700GB가 아니라 8GB를 선택하신다면 비슷한 가격에 비슷한 성능을 얻을 수 있고요. 보더랜드 3까지 무료로 받을 수 있으므로 이 역시 좋은 선택이라 생각합니다. 3300X와 1650 슈퍼 그리고 RX 570 두 그래픽카드의 조합은 윈도우 정품을 추가하여도 100만원 이하로 구매가 가능한데요. 저는 오늘 이 100만원 이하의 게이밍 컴퓨터가 이 정도 수준의 성능을 제공한다는 거에 놀랐습니다. 하이엔드 컴퓨터도 매력이 있지만 요즘 정말 가성비 컴퓨터에 많이 끌리는 것 같아요. 3300X와 1650 슈퍼는 정말 최고의 가성비 조합이라고 생각하고요. 여러분들이 100만원 이하로 게이밍 컴퓨터를 만들 것이라면 강력하게 추천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가성비 좋은 컴퓨터를 소개해드리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부탁드리고요. 영상이 재미없으셨다면 그래도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3300X에 1660 슈퍼가 맞을까요? 1650 슈퍼가 맞을까? 그러니까 1660 슈퍼가 맞을까? 1650 슈퍼가 맞을까? 3300X에 저는 하나 더 올려도 될 것 같아요. CPU 성능만으로 봤을 때 1660? 네, 1660 가도 돼. 한 등급 더 가도 돼. 3300X는 1650 가지고는 남아둬라. CPU가 좋아, 잘 나왔어. 띵작 띵작 띵작